네, 시작하겠습니다. 548페이지 환자 안전 향상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must로 갑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 이게 14년 지방, 16년 서울. 그다음에 특히 3번 수혈 과정에서의 환자 확인 방법은 15년 서울.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ust로 가는 게 명확하고요. 자, 의료인증 평가 기준의 정확한 환자 확인 방법. 그래서 자, 기억에선 핵심 단어 개방형이죠. 성함이 오정하시죠? 아니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이죠? 그게 아니라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게 개방형, 오픈형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에서 또 중요한 건 두 가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이것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병실 호수나 위치를 알리는 지표는 지표 사용 안 되죠. 자, 3번 뒤에 실제 시험에 답 문항으로 나왔었거든요. 보시면 되겠고,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환자 확인 방법을 써야 되고요.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별도 환자 확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 발표하세요. 자, 약 주기 전에, 그다음에 혈액 제제 투여 전에, 검사 시행 전, 진료 처치 및 시술 전 두 가지 이상 동그라미 지표를 사용해서 확인합니다. 또 수혈 과정에서 환자 확인하는 방법, 수혈 시작 전 처방 오도와 함께 혈액, 혈액 제제 일치 확인 여부 해야 되고요. 환자와 혈액, 혈액 제제 일치 확인해야 되고요. 담당 두 사람이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담당 의사와 간호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두 명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중에 한 명은 그죠 꼭 그 환자의 담당 간호사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이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환자를 확인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80 넘으시면 어르신이라고 했죠.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짜증을 내세요. 왜 그럴까?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옆에서 이제 간병하면서 간병인 아주 엑셀런트한 간병인으로 거기 가족들한테 옆에 다인실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 제가 사라지니까 하루 이제 하루 이틀 사라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병인 어디 갔냐고 소개시켜 달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간호사 티 절대 안 내. 아 하는데 간호사들은 나중에 간호사한테는 들켰어요. 나중에 어떤 간호사님이 나이트 때 오시더니 혹시 이쪽 그쪽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했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는 행동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수액 같은 것도 쳐다보고 계시대요. 라벨 붙은 거. 그러니까 수액 오면은 거기에 뭐가 믹스가 됐나 혹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동작이 좀 틀렸나 봐요. 그렇죠. 수술한 저희 어머님이 백을 네 개를 갖고 있었고 수액을 네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깔끔 떠시는 분이세요. 수술하고 그 다음 날 저보더니 옷 갈아입혀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드레이니지 백, 해모백 그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뭐죠? 그죠? 담도 쪽에 수술하시니까 거기 담도 나오는 백, 막 나온 백들이 많잖아요. 갈아입혀라. 엄마 지금? 제가 첫 마디가 지금? 조금 걸어 다니면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써봤더니 갈아입혀. 딱 이런 거요. 아무 말도 직설도 못하고 갈아입혔어요. 수입 얘기도 다 하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저희 어머님 주변 오지랖이 넓으세요. 옆에 환자가 젊은 한 30대 후반 여잔데 대장암이셨나봐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옆에서 케어하시는 거야. 잠깐 휴직게 되시고 남편이 케어하시는데 뒤에 피가 묻어있고 하는데 옷을 못 갈아입으셨나봐요. 수액이 맺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리 딸이 옷 갈아입혀줘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환자분한테.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엄마!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환자분이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수액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밤에 막 수혈 연락하고 수혈하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럼 간호사님한테 제가 부탁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되게 이렇게 꺼려워 하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요청하면 다 갈아입혀 드렸거든요. 간호사가 갈아입히든 간호 여사님이 갈아입히든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분이 되게 꺼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이제 그러면 그 전문 와이프한테 환자분한테 저 앞에서 옷을 다 벗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갈아입혀 드렸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도 어깨가 으쓱. 그쵸? 근데 저를 다 그 가족들께
5인실에 계셨는데 그분 그 옆에서 간병하시는 가족들이 전부 저를 간병인으로 그렇죠? 아셔갖고 저 없어지니까 그 간병인 소개시켜달라고 했대서 배꼽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 막 화를 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나인지 알면서 내가 여기 하루 이틀 입원한 것도 아닌데 알면서 왜 자꾸 확인을 하냐.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됐지 왜 두 번씩 물어보고 여기도 가면 그렇고 영상외과 가도 방